정말 느끼고 갑니다. 뭘요? 선배님. 뭘요? 선배님의 그간의 억울한 심정, 진짜. 이 얼굴에서 어떻게 살까, 이래갖고. 예, 근데 다음 주에 유광국 씨 얼굴 볼 수 있겠어요? 네? 예, 유광국 씨가 그러면 두 배로 맞아야 되는데. 선배님, 이거는 본의 아니게 이래 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야, 그리고 진돗개가 네. 조금, 예, 설명은 그렇죠. 괜찮은데 조금, 예, 헤매시면서 놓쳤네요, 진돗개를. 민식이 진돗개인 거 아셨어요, 우리 작가님? 그거 모르고 내셨어요? 우리 애청자라면 다 아는, 그렇죠. 아는 사항이죠. 그렇지만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. 우리 김수영 씨 잘하셨습니다. 아, 잘하셨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. 승자는 영주팀의 조영희 씨 축하합니다. 주문권 5만 원 보내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근데 한 글자도 똑같은 글자를 안 했어요. 그것만 해도 어때요? 그러니까. 야. 천재라니까. 아, 그러니까. 눈이 티 나온 게 티는 맞아요. 라면서 구인님. 그게 아니고 눈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. 이거 뭐 이상하다니까 이 분위기가. 티만을 설명하는데 눈이 안 들어가면 왜 설명을 하냐고. 자, 이제 청취자 퀴즈가 나.